네, 안녕하세요. 창작 실험 과정과 공유에 참여하고 있는 불세출의 김용하입니다. 단순히 음악을 창작한다라기보다는 조금은 더 전통 음악에 대한 확장을 고민하고 있었을 때였던 것 같아요. 무엇부터 시작을 하면은 좋을까라는 그 시기에 그러면 장단을 한번 분석해보자. 분해해보고 그러면 어떤 과정에서 어떤 장단이 나오고 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자 해서 이번 프로젝트를 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장단이라고 했을 때에는 일정한 박자가 존재한다가 같이 들어가게 되는데 장단을 새롭게 만든다라고 했을 때 많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냥 단순하게 뭐 5박을 만든다, 뭐 7박을 만든다.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만들어야지 하고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장단을 만들 때 뭔가 의도도 있어야 되고 명분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한번 그럼 해체를 해보자라고 했는데 일정한 박자를 제외하면 사실은 쿵이라는 이 왼쪽 편의 소리하고 딱이라고 하는 오른쪽의 소리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과연 이두 개를 가지고 장단을 만드는데, 그러면 딱이 나왔을 때에는 어떤 느낌으로 가야 되고, 쿵이 나왔을 때에는 어떤 느낌으로 가야 될까? 사실 음악적으로는 이거를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쉬울 수도 있겠지만 표현이 잘안 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움직임, 그러니까 안무가와 같이 고민을 해서 이 딱과 쿵에 대한 이미지들을 찾아 나가는 작업을 해보고 싶었고, 아, 그래서 딱에는 이런 움직임이 나왔구나. 아, 그래서 쿵에서는 이런 움직임이 나왔네. 라는 것들을 다시 해석해보고, 된다면 이것들을 조금 더 복합적으로 가져가 봐서, 딱과 쿵이 나왔을 때, 혹은 같이 나왔을 때, 얘를 쪼갰을 때, 상황들을 이제 더 만들어 봐서, 아, 그랬을 때 동작이 그래서 이렇게 나왔구나. 거기에 이제 또 음악까지도 당연히, 가야 되는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저희의 지금 목표 지점은 전통의 확장성에 대한 가능성을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물론 있는 장단이나 있는 음악들에 대한 어떤 보통 저희는 성음이라고 표현하는 어떤 퀄리티를 만들기도 사실은 부족하죠.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그 성음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까지의 명인 선생님들이 노력하셨고, 그런 성음과 퀄리티 때문에 저희 또 후배들도, 더 높은 수준의 음악을 접할 수 있게 됐고, 대신 그것에 뭔가 만족한다라기보다는, 우리도 뭔가를 더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대신 뭔가 창작이라는 카테고리가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섞이는 것. 그러니까 있는 것들에 대한 섞임에 집착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조금 들었어요. 이게 뭐 단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지는 않겠지만 더 뭔가 좋은 혹은 더 다양한 장단과 음악적 구성 그리고 움직임 같은 것들이 지금 전통적인 있는 요소에서 더 확장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시작한 거기 때문에 그걸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국악이 사실은 어떤 한 시대적인 예술일 순 있어요. 하지만 그냥 가치만 높다고 해서 우리가 보존해야 된다라는 어떤 사명감? 물론 가지고 있으면 좋겠지만 꼭 그거보다도 지금 이 현재의 우리들과 같이 또 즐길 수 있는 전통을 만들려면 지금 살아가고 있는 많은 예술가들이 더 노력하고 고민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섞는 것부터 시작을 하겠지만 결국에는 정체성을 가져가야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 같아서 저도 그런 사람의 일환으로서 전통이 지금 현재에도 살아갈 수 있도록 공유될 수 있도록 많은 도전과 또 많은 시도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